저는 김과장에서 김과장 김성룡 조카를 맡은 남궁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 삥땅이라고 하죠. 뭐 정식 그건 아닌데 뒤로 이렇게 좀 조직에서 이제 뒤에서 군산에서 뒤로 해먹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러다가 제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대기업에 그냥 간단히 대기업 돈을 삥땅을 해먹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큰 비위와 어떤 인간적인 면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드라마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해온 캐릭터 중에서 가볍게 연기할 수 있는 코미디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틀린 점은 머리 염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평소에는 말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드라마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말이 빨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저음보다는 좀 더 약간 날카로운 소리를 내게 됐고 일단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지는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저 스스로 기준을 세웠던 게 12개월을 모유수유를 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네. 1년은 정말 육아와 가족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타이밍에 맞게 우리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자마자 대본을 이렇게 받게 됐고요. 그런데 역할이 미스예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발랄하고 씩씩한 역할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여성하게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역할을 제가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대본을 받았을 당시에는 남궁민 씨가 캐스팅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본을 읽어보고 김원혜 선배님도 이렇게 다 됐다는 소리 제가 마지막으로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본이랑 이 살아 숨쉴 것 같은 게 막 그래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드라마 4부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재밌고 즐겁게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 뭐 제작진들 그리고 정말 배우분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이고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